또 밤이 돼버린 듯해 집으로 갈까 잠이 나 잘까 좁아 터진 방에 날 기다릴까 밀린 생각과 덜 마른 마음만 누구도 찾아주지 무슨 얘기를 해야 좋아해
the mellow way, yeah, yeah, and the not enough to be your friend. Man, 무슨 얘기를 해도 좋아해. 어떤 말로 해도 이해해. Am I not enough to be your friend? 누구도 몰라붙지 않고 사이 좋아질 순 생각하는 거야. 너 무슨 얘기를 해요 좋아해. 어떤 말로 해야 이해해. Am I not enough to be your friend? 난 무슨 얘기를 해도 좋아해. 어떤 말로 해도 이해해. Am I not enough to be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키스누 인 스튜디오 OPC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일단 원래 오늘 진행 예정이었던 쇼케이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저희가 평소에 친한 서사무엘이라는 뮤지션 친구와 박정훈님과 그리고 우리 멤버 화미님의 스튜디오 OPC에서 이렇게 대체해서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어요. 방금 들으신 노래 두 개는 새로 나온 EP에 있는 라블라랑 프렌즈였고요. 그러면 EP 노래 나머지 쭉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erything 할게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처음인 걸 편히 좋겠어. Hey, I'm trying to get over now. Yeah. I just wanna make this work and I don't really think I know how to. 내가 말해줘요. 괜찮아질 수 있어. 다시 말해줘요.
you say it, I'll be beautiful anyway. Wanna feel everything when you and anything when you is gonna be alright. Wanna feel everything anew and anything anew seems so far behind. Everything when you and anything when you, everything when you, yeah. Everything when you and anything when you is gonna be Alright. 네가 숨을 쉬어야 널 안아줄 수 있어. 더운 숨을 쉬어야 And when you breathe it you'll be beautiful anyway. 원해 feel everything when you and anything when you is gonna be alright. Wanna feel everything anew and anything anew seems so far behind. Everything when you and anything when you, everything when you, everything when you and anything when you is gonna be이렇게 나를 또 안아
네, 이렇게 레이얼스 네곡다 저희가 연주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음악을 만들어 왔을 때 생각은 저희가 많이 들었던 80년대 이제 신스팝부터 뭐 90년대 시티팝까지 많은 이제 레퍼런스를 삼고 그런 음악을 다시 저희 팀이 재해석을 하고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이제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이번 E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해가지고 가사도 한글을 많이 썼고 또 저도 1번 트랙 라블라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으로 은석이 형하고 같이 작업단에 뛰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곡들을 만들다가 이렇게 네 곡을 정해서 한 앨범으로 묶어서 EP를 만들어 보는 거는 저는 이제 멤버가 된 다음에 처음이었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반응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사람 앞에서 되게 멋있게 연주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고 그래도 이렇게 스튜디오 오피시에서 공연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죠. 이번에 저희가 항상 그렇지만 엄청 열심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반응보다 그냥 저희가 뿌듯한 게 제일 컸어요. 멋있는 음악을 했다는 게 제일 컸는데 확실히 들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셔서 그죠. 더 뿌듯했죠. 그래서 이렇게 EP 네 곡을 들으셨고요. 이제 이어서 저희 1집 Last of Everything We Were에 들어있던 수록곡들 몇개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스누 라이브 인 스튜디오 OPC 함께하고 계십니다.
of your face. Jesus, no one's really looking at you. You don't have to say your grace, because no one really cares if you do.
이렇게 노아 같은 경우는 아민 씨랑 저랑 공동 작곡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처음이었죠 이게? 그렇죠. 제가 처음 키스누 들어와서 같이 작업한 노래가 되겠죠. 그죠. 원래는 키스누는 좀 옛날에는 상일이랑 제가 틀을 잡고 작업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상일이가 군대에 가고 나서는 이제 큰 틀을 제가 잡고 같이 했다면, 이번 EP는 아까 준영이 말대로 진짜 다 같이 했고, 이렇게 너와는 아민이가 처음으로 약간 진짜 키스누의 일환이 된 느낌을 주는 그런 처음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일집 활동하다가 이제 신디사이저 멤버가 필요해서 이제 준영이 형이 저를 부르고 나서 처음으로 같이 작업한 곡인데, 요 곡은 사실 설날에 부산에 고향집 내려갔다가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거 형들이랑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바로 은석이 형한테 넘겼거든요. 넘기니까 은석이 형이 또 잘 흔쾌히 또 허가를 해주시고, 멤버들도 다들 좋다고 해서 은석이 형이 멜로디를 짜고 다 같이 편곡을 해가지고 곡이 나왔거든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때 경험이 또 지금의 EP를 만드는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허가라는 표현은 제가 허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장이니까. 허가를 하진 않고요. 협의를 하죠. 근데 협의를 하는데 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너넨 어떠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치. 아무튼 처음에 여러분들이 키스누를 모르실 때긴 한데, 혼자 이제 쿠스누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쿠스누가 뭐였냐면 제 이름이 은석, E-U-N-S-U-K를 거꾸로 뒤집은 거였는데, 뭔가 밴드 이름 같은 게 생각이 안 날 때 정말 지극히 평생 동안 알고 지냈던 평범한 내 이름이 뒤집으면 좀 멋있는 밴드 이름이 될 수 있네? 약간 뮤지션의 셀프와 저라는 셀프가 굉장히 맞닿아 있다, 그런 의미로 처음에 만든 이름이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상일이가 들어오면서 쿠스누란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한 글자만 바꿔서 키스누가 됐고, 이제는 키스누라는 단어를 쓰면 키스누를 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혼자 시작한 게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잘 해오고 있죠. 저희 또 코로나 때문에 비록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당분간도. 대신 저희 또 계획이 없던 싱글과 EP는 함부로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고, 싱글은 확실히 낼 거니까. 그렇지, 확실히 싱글은. 그리고 노래가 되게 좋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데 좀 곡을 잘 써서. 맞아요. 인정. 그래서 노래 좋으니까 여러분 꼭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이즈 인 마이드는 설명 안 하나요? 노이즈 마이드 해주세요. 제가요? 노이즈 인 마이드는 키스누 곡 중에 준영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고요, 일단. 그리고 저도 처음에 키스누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확 꽂힌 곡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키스누의 멤버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쿨키즈라는 곡이 저한테 가장 와닿았고, 갑자기 은석이 형이 딱 이렇게 보면 되게 친근한 형 같은데, 그 곡을 듣고 딱 봤을 때 엄청난 뮤지션 이런 느낌을 받게 해준 곡이거든요. 그 상태로 더 써야 되는데 지금은 네, 다시 친근한 형으로 돌아왔죠. 오늘은 저희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쿨키즈랑 세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죠. 신곡들이 그 자리들을 어떻게 메꾸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서 오늘은 뭐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곡들을 그 자리에 채웠고, 저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단독으로 공연을 크게 하긴 할 거예요. 그거는 약속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 모든 곡들을 한 번에 풀밴드로 죽이게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곡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saw your eyes, I was like a child. I was held so high, and my head deep underground. I remember how we kissed all night. You were awful shy, and I felt never more alive. Something's never changed around, but I feel like we just skipped the page. Somewhere between the lines we hit, and everything's not the same. Beneath that picture painted over, is there still a piece of us we can make up? And then I didn't want you over. Is it too late to say I wanna make up? You and me, we're different. You and me, we're different. I remember how you would smile with a touch of sad when I saw your eyes. Something's never changed, alright, but I feel like we just skipped a page. Somewhere between the lines we hit, and everything's not the same. Beneath the picture painted over, is there still a piece of us we can make up? And then I didn't want you over. Is it too late to say I wanna make up? You and me, we're different. I'm hoping it's all okay. I know that it's wrong, but I'm just a stupid kid wishing things could be different. Wish we could be different. Different. Wish we could be different.
웃어서 멋있다는 말인 걸 I could be so much more than this. With a bit closer, if I'm letting go, you tell me to stay. I would do it for you anyway. Moving so slow, I don't know where to go. You tell me to stay, but everybody wants me. Everybody wants me, girl. Why does everybody want me, girl? Why don't you help me understand? Studio 오피스에서 함께하고 있는 스튜디오 오피스에서 함께하고 있는 키스는 라이브 보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벌써. 저희가 쇼케이스가 캔슬되고 나서 아쉽다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을 때 흔쾌히 스튜디오를 빌려주시고 기획을 같이 도와주시고 진짜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주신 지금도 앞에 계시는 정훈 씨랑 무엘이랑 다 너무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고생하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는 여러분도 고생이시죠. 집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또 이렇게 고온 다습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취약하다고 하니까 저희 조금만 더 힘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가까운 친지 중에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수많은 의료진 분들이나 관계자분들 항상 마스크 쓰고도 일해야 되는 많은 분들 다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키스뉴였고요. 마지막 곡 네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y don't you say goodbye? He's got a case of Messiah complex with him. Your face and your name eluding from my brain. How can you be the one to say that? You don't even know her name. I feel as if I know you, feel like you, but then call you someone else, cause I'm mistaken, your name. Feel like I could save you, I feel like you, but then call you someone else, cause I forgot your name.감사합니다. 키스네였습니다.